아, 저희는 여기는 이제 남원시 금지면. 남원은 이제 지리산 밑자락에 고원행지, 그 중간에 이제 중산간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섬진강이 있는. 여기는 평야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우스에서 이제 과체류, 오이, 뭐, 파프리카, 딸기, 또 하우스 복숭아 등등 고수작물들이 일찍부터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이밤리, 갓바위 마을이라고도 하는데, 일찍이부터 이 동네가 그 향약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자산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미소가 1965년도 마을 사람들이 흥내기에서 만든 정미소고, 1985년도에 정부 양곡 보관하는 수익이 발생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창고를 직접 지어서 운영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운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방측에 있던 건물을 저희 이제 전라북도 건축과에서 다섯 마을이 있는데, 얘가 이제 샛길입니다, 샛길. 그래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도 약 한 150가구, 옛날에는 한 300가구 이렇게 많았던 큰 마을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건축과에서 농촌에 버려진 그 자원, 정미소, 양조장, 창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뭔가 그 농촌 공동체의 활성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라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19년도 사업인데 20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양곡 창고를 이용해서는 이제 양조장을 했으면 좋겠다. 남원에 이제 순양전에 68개의 술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남원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 팔도술은 다 명기되어 있는데, 그래서 남원에 지금 내놓을 만한 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정미소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져서 자식들한테 쌀 보내고 싶은데, 정미소를 문을 닫으니까 곡성까지 가고 외부로 가야 되니까, 도정료, 우리의 그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정미소는 반드시 살려라!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미소를 살리고, 여기서 옛날에는 뭐 보리방암, 일방암, 뭐 미형, 소음도 틀고 벌겋 다 해던 정미소인데, 절반을 이제 잘라서 마을 휴식공간, 카페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양조장 시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그 뒤에 건물은 이제 원래 마을 구판장이었어요. 옛날 초가지에서 이제 막걸리도 팔고, 뭐 담배도 팔고, 그런 구판장인데, 그것도 한 84년도에 이렇게 슬라브집으로 쳐서 운영을 하다가, 그것마저도 이제 사람이 줄고 그러니까 안 하던 것을, 기왕에 하는 김에 마을 식당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인데, 25억은 하드웨어 사업이고, 5억은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5억은 이제 사라진 돈이 됐고, 20억 중에서 10억은 건물들을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 하는 데 들어갔고, 10억은 이제 양조장 설비, 막걸리, 맥주, 그리고 이제 도둑 공장도 일부 또 설비를 개편하고, 카페도 이제 설비하고, 그렇게 해서 짭짤하게 사용을 해서, 21년도부터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됐고, 맥주는 21년도 3월 달에 출시가 됐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막걸리는 도지사 간에 일찌감치 받아놨는데, 그게 1년 한 돈도 할 6개월이더라고요. 또 불이나케 8월 달에, 금년도 8월 달에 딱 6개월 채워서 출시가 된 있는 상태. 그래서 한 종만 지금 13도 달에 원주, 타양주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도 솔찬하게 변호사님 도움으로 뭐 펀딩도 하고 이렇게 짭짤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기자기하게 마을 내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차츰차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현재 12명이 와 일을 근무를 하고 있고, 아직은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만 벌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할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들도 뭐 무리 없이 아직까지는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조장 한번. 네네, 양조장. 오늘은
그 우리 양조사들은 다 청년들, 청년들 다섯 명이 있고 38세 이하,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이 다섯 명입니다. 중간에 두 명밖에 없고요. 그래서 청년과 시니어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